안녕하세요. 서부 도시농부 만덕직입니다. 역시 8월 15일 광복이 지나니까 날이 한결 선선해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보시다시피 고구마 순이 잘 자라 있거든요. 요걸 좀 채취해서 평소 제가 알고 지내던 지인들께 나눔 해드리고자 합니다. 어르신들은 소일거리로 또 고구마순 다듬는 걸 좋아하시거든요. 이웃분과 담소를 나누면서 너무 지금 잘 컸어요. 그래서 제가 그 비트를 쏘겠습니다. 한번 보시죠. 조금 전에 깨끗한 물로 세척하고 이것도 함께 이웃분과 나눔을 하고자 합니다. 일명 이거는 빨간 무라고 불리는 비트는 좀 식감이 아삭하고 또 풍부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다거든요. 특히 붉은색으로 샐러드를 비롯한 다양한 요리에 사용되고 있습니다. 비트의 붉은색이 있지 않습니까? 붉은 색소는 베타인이라는 성분으로 특히 우리 세포 손상을 억제하고 또 항산화 작용을 하여 암 예방과 염증 완화에 탁월하다고 하거든요. 그래서 양은 많지 않지만은 이분과 고구마순과 또 나눔해 드시면서 정을 나누고자 합니다. 생으로 드셔도 돼요. 특히 우리 사람은 샐러드가 색소가 예쁘니까 다양한 채소랑 같이 샐러드로 이렇게 드시면은 식감이 너무 좋아요. 그리고 암 예방에 탁월하다니까 여러분들도 텃밭에 아마 지금 가을쯤 지금 또 비트를 심어도 되거든요. 잎도 모을 수도 있고요. 뿌리에 영양 싸고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.
양이 생각보다 한 세 집은 나눠 드실 수 있다. 다 굵고 좋아요. 맛있는 싱싱하고. 예,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. 저는 현장에서 열심히 작물도 함께 즐겁게 생활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